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현실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실에 맞먹는 게 아니고 아주 고도로 추상화시킨 그게 하나의 공간이라는 개념이나 시간이라는 개념을 고도화된 데서 고도한 차원에서 연결이 되는 거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것이 하나 그 바람직한 표현의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Mr. Lee, we're here today to talk about a body of new work that you're presenting at Pace Gallery in New York. 내 작업의 특징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었을 때에 실제 제작을 시작하는데 출발은 의식적인 행위에서 출발하지만은 그러니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Empty consciousness.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게 신체가 뒷받침된 생각 없이 가는 행위. One of the questions I wanted to ask you was about your use of empty space or negative space in the painting. 그러니까 터치하지 않은 공간에 하나의 터치를 함으로 해서 그 공간에 울림이 생기는데 그 울림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 예를 들면 종을 치면은 그것이 어떤 쪽으로 바람이 불고 어떤 쪽으로 울림이 많이 나가는가. 그 캔버스도 어디에 스트로크를 찍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사람은 또 그 작품에서 무언가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거기서 봐줬으면 좋겠다. Your work always remains tied to the bodily gesture. And I wonder if in a way your art is an argument to return to a more human-centered view of the universe, or at least a more humanistic art. 역시 그 과학이나 오늘날 하이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무슨 AI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점점 신체를 떠나서 그리고 이 신체는 무의식이나 외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도의 신체의 언어를 보이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We're living in a time of extended disequilibrium that seems to be accelerating. And I was wondering what you think the role of the artist is in times like these. 그런데 작가라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혹은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다거나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어느 부분 그냥 뭐 스트로크 몇 개 긋고 말았다거나 혹은 그걸 봄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는 조금 다른 차원 비일상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 그럴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틈을 마련하는 것이 아티스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티스트라는 것은 참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